자, 여기는 영월입니다. 오늘은 구봉 대산을 이렇게 왔습니다. 시작은 우리나라의 그 5대 청멸 보궁이 있다고 그러는데요. 그 중에 이렇게 한 곳인 이 법흥사에서 출발을 이렇게 합니다. 그 산행 역시 마치는 지점도 이곳이 되겠습니다. 자, 이 구봉대산 안내도가 있는데요. 그 현재 제가 있는 데가 이 다리. 자, 여기부터 해서 쭉 일봉부터 해서 저 구봉까지. 산행을 해서 요 법흥사 일주문 그쪽으로 이렇게 하산하는 길이 되어 있습니다. 그 봉우리마다 이렇게 좋은 글귀들이 있네요. 네, 따라서 이렇게 산행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은 자 구봉대산으로 들어가는 이게 뭐 극락교라고 적혀있네요. 이 다리를 건너서 산행을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아, 소나무가 정말 멋지네요. 소나무도 멋있고 물도 아주 깨끗합니다. 다리를 또 하나 건너야 되네요. 네, 구봉 대산 정상까지는 3.2km라고 그럽니다. 오늘은 그 거리도 상대적으로 지금까지 했던 산행보다 짧고 산이 어쨌든 느낌적으로 굉장히 편안한 느낌이 듭니다. 오래간만에 힐링 산행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구봉대산 제1봉까지는 300m 남았다고 그러고요. 이쪽에 등산, 이쪽으로도 등산로가 있었는가 봅니다. 아, 여기가 어디 식수가 있는가 보네요. 이제 마지막 계곡, 여기가 마지막 계곡이라고 그럽니다. 아, 이 물은 마셔도 되는가 봅니다. 여기 이렇게 수통에 물을 채우라고 이렇게 친절을 베풀고 있네요. 아마 이제 제1봉에 가면서 이 계곡하고 멀어지는가 봅니다. 근데 계곡이 너무 예쁘네요. 아, 여기가 그 아까 그 안내도 보니까 널목재라고 하는 곳인 것 같습니다. 이제 정상 제1봉은 양이봉인가 하는 데는 이제 바로 이쪽에서 좀 더 가면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아마 이쪽으로도 가는 길이 있었는가 본데 폐쇄를
폐쇄를 했네요. 아, 네, 널목재 양이봉.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습니다. 양이봉으로 가겠습니다. 아유, 그냥 지나칠 뻔했네. 용이가 일봉, 양이봉이라고 되어 있네요. 난 봉우리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뭐 솟아 있는 건지 알았더니 뭐 조금 솟아오르긴 했는데요. 아기를 잉태한 어머니의 마음은 오로지 뱃속에 아기가 건강하기만을 바랍니다. 삿된 것을 보지 않고 선한 것만 들으며 오직 아기의 기운찬 미래말을 꿈꾸지요. 좋은 글입니다. 여기가 이봉, 아이봉입니다. 그 일봉에서 좀 이렇게 경사가 조금 진 길 오르막을 이렇게 오르면은 이렇게 이봉에 닿습니다. 아, 이제 여기 봉우리 느낌을 한 3봉이 저 숲 사이로 보이는 데쯤 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드네요. 이 3봉은 장생봉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조금 봉우리 같으네요. 3봉부터 조금 조망도 좋고 좀 산에 이렇게 높이 올라와 있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아, 저 아래 폭풍사가 보입니다. 자, 산마루가 쭉 여기 물결 치듯이 참 멀리 멀리 이렇게 펼쳐지고 있네요. 그러면 저기가 4봉은 너무 먼, 요 중간에 있나? 어, 저기는 꼭 어떻게 보면 정상같이 보이네요. 땀은 많이 나는데 이게 덥다는 느낌은 잘 안 들어요, 지금. 어쨌든, 산길을, 오르막길을 걸으니까 땀은 지금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헬기장이 나옵니다. 자, 여기가 또 앞에 조금 솟아오른 거 보니까 한 4봉쯤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며 가보겠습니다. 네, 여기가 4봉 맞네요. 4봉은 뭔가 관대봉, 뭐 벼슬하고 관련이 있는 건지. 천둥 소리가 들리네요. 오늘 이쪽으로 비 소나기 소식이 있긴 있었는데 좀 부지런히 걸어야 되겠네요. 비를 안 맞으려면. 저쪽에 있는 봉우리는 멋있네요. 자, 여기가 오봉 대왕봉이라고 그럽니다. 아, 이게 저 올라오면서
제가 이렇게 좀 멋있다고 말한 봉우리가 오봉이었네요. 아, 저쪽에 가면 내 생애 최고의 순간은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야, 어떻게. 아, 거기 어떻게 바위에 소나무가 자리를 하고 있네요. 아, 정말 생명은 진짜 위대하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네요. 어떻게. 저기가 한 6봉? 7봉?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어우, 야. 이제 봉우리가 4개 남았는데 이 오봉이 누가 멋있냐 하면은 글쎄 뭐 나머지 4개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오봉도 빠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오봉에서 6봉으로 가는 사이가 길이 암는 길이라 재미는 있네요. 치악산쯤 되는 것 같은데 이 암릉이 좀 멋있어 보여가지고 올라왔는데 무슨 봉우리 이름은 안 지어줬나 봅니다. 위험해서. 원래는 이 능선을 타고서 사람들이 산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암릉길이 조금 위험 부담이 있어서 그렇지 재미는 있고요. 근데 원래는 여기를 이용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저 아래에 이렇게 안전하게 걷게끔 길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지금은 보니까 자, 저도 저 밑으로 좋은 길을 따라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아까 5봉을 지나서 6봉으로 가고 있는데요. 6봉이 관망봉이라고 그러는데, 관망봉. 아마
느낌이 저 앞에 보이는 것 같은데요. 요 나머지 구간 이제 세 개 남았는데, 이 5봉에서 요 6봉 사이가 암릉이 있어가지고 좀 위험하지만 그 암릉을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이용하면은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전체적으로 보니까 흙길인데 요 구간이 이렇게 아마 암릉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요 세 개가 또 어떻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자, 이제 관망봉이 요 앞에, 느낌상으로는 요 앞에 보이는 봉우리 같은데요. 아마 7봉은 이 길로 따라가고 6봉은 여기로 올라가 있는가 봅니다. 관망봉. 뭐 이왕 들린 거 들렸다 가겠습니다. 여기가 그 8봉 관망봉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가 한때는 여기가 구봉대산 정상이었나 보네요. 고사목 멋지네요. 자, 이 멋진 관망봉, 그 육봉에서 이제 이렇게 식사를 하고 칠봉을 찾아서 이렇게 또 가겠습니다. 이 육봉이 자리가 좋으네. 이렇게 앉아서 조금 위에 공간이 있어가지고요. 여기가 칠봉, 그 세봉이라고 그럽니다. 소나무가 쫙 뻗었네요. 자, 저는 세봉이라고 해서 뭐 새가 뭐 그런 줄 알았더니 여기 이렇게 한자를 보니까는 뭐 새할 새자 이렇게 소멸해서 없어진다는 그런 쇠자네. 보니까 세봉. 태어난 것은 소멸하는 게 자연의 법칙이다. 자, 이제 8봉하고 이제 9봉 뒤에 두 봉우리만 남았습니다. 여기서 막판에 북망봉도 그런 의미인가 보네요. 북망. 없어지고 죽고 이런 뜻일 것 같습니다. 아우, 시원하다. 자, 여기가 8봉 북망봉입니다. 아, 이 북망봉이 정상석이 여기에 있네요. 9봉 대산 870m. 아, 이게 헬기 장비로 만들었는데 여기 헬기가 앉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9봉은
윤회봉이라고 그러는데 아마 지금까지 쭉 읽으면서 왔던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다시 윤회한다는 아마 그런 내용을 담은 것 같습니다. 보니까는 여기가 구봉 윤회봉이라고 그럽니다. 일주문까지 2580m 남았고요. 좋은 업을 심으면 좋은 과부를 맺고 나쁜 업을 심으면 나쁜 과부를 맺는다 합니다. 윤회를 생각하면은 좋은 과보를 만들어야겠죠. 아, 저기 다행히 오후 돼서 좀 더워서 그렇지 해가 뜨니까 하늘도 파랗고 좋으네요. 자, 오늘 아직 저 한 2.6km 정도 걸어 내려가야 되지만 어쨌든 1, 2, 3, 4, 5, 6, 7, 8, 9봉까지 이렇게 잘 찾아서 산행을 했습니다. 자, 이 구봉대산을 걷다 보면은 이렇게 등산을 이렇게 몇 번 만나는데요. 이게 현위치 안내판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보고 있는 것이, 마지막 현위치 안내판이라고 그럽니다. 이제 쭉, 이게 무슨 골짜기인가 본데, 음달의 골이라고 되어 있네요. 네, 음달의 골. 한 2km 일주문까지 한 2km 정도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계곡이 나오면은 이렇게 그 하천을 이렇게 지그재그로 지금 세 번째 건넜나 이렇게 몇 번 건너야 되네요. 그래서 물에서 잠깐 이렇게 그 땀을 좀 이렇게 닦고 그러면은 그 하산하는데 기분이 더 이렇게 상쾌해지는 것 같습니다. 올라갈 때도 그렇고 내려올 때도 그렇고 이 아래에는 길이 인도처럼 흙길이 돼가지고 걷기가 상당히 이렇게 좋습니다. 이제 산행은 끝났습니다. 여기서 저 앞에 보이는 도로를 따라 가지고 이제 법흥사까지 이제 걸어가서 귀가를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